혹시 재벌은 자녀 결혼시킬 때 뭘 볼까요? 집안? 학력? 보통 둘 다 보죠. 근데 오늘 주제인 이 기업 창업주는 사위 두 명을 후계자로 전면에 내세운 걸로 유명했는데요. 뭐 이것저것 심지어 외모까지 유심히 보고 사위를 고른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어요. 둘째 사위는 직접 TV 광고에 출연할 정도였고요. 게다가 큰 사위는요, 집안도 좋고 학력도 좋고 검사 출신에다가 외모까지 수려한 걸로 유명했죠. 여기까지 보면 마치 재벌 남자판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데 비극이 있어요. 그건 뒤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할게요.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한국 과자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역시 초코파이죠. 중국에서는 가짜가 나올 정도고 베트남에서는 제사상에 오를 정도로 잘 팔리고 러시아에서는 대통령이 먹는 사진도 화제가 됐었는데 해외에서만 1년에 수십억 개 팔리면서 수천억 원 넘는 매출을 올리는 초코파이 역시 이 브랜드 얘기라면 빼놓을 수가 없는 소재죠. 한때 재계서열 5위까지 오르면서요, 시멘트, 증권과 보험 같은 금융, 재과 건설, 엔터테인먼트, 유통, 외식 등등 큰 그룹을 이뤘지만요, 수만 명의 투자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아픔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재벌. 자, 이번 주제는요, 반토막나고 사라진 설탕왕의 꿈, 모든 걸 갖췄던 후계자의 비극으로 끝난 드라마 동양그룹입니다. 동양그룹을 창업한 고 이양구 회장, 가난하게 자라서 학업을 끝까지 잊지 못했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인물인데 드라마틱하게 성공해서 재벌이 된 분이에요. 아마 그렇게 입지전적으로 성공해서 딸들을 결혼시키고 사위들을 맞을 때까지만 해도 지금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맞사위는 경기고 서울대법대 출신의 대학교 3학년 때 이미 40패스를 해서 검사로 일했던 현재현 전 회장. 고려대학교 현상윤 초대 총장의 손자로 집안도 좋았고요. 외모도 훌륭했어요. 완벽해 보였죠. 근데 둘째 딸 결혼은 상대가 집도 유복했고 교육도 잘 받았지만 화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승낙을 했다고 하죠. 오리온의 담철곤 회장이 둘째 사위예요. 근데 아마 당시에 결혼을 끝까지 막지 않았던 사연도 본인한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드리기로 하고 곧바로 주인공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양구 창업회장, 1916년 분단 이전에 함경남도에서 태어났는데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25살의 젊은 나이로. 그래서 홀어머니 아래서 어렵게 자랍니다.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이 뒤늦게 했는데 그나마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래서 15살에 일종의 심부름꾼 일자리를 얻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밀크 캐러멜로 유명한 회사죠. 일본 모리나가의 제품을 취급하는 함흥물산이라는 회사였어요. 온갖 잡일, 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도맡아 하면서 밤에는 공부하고 3년 만에 정식 사원이 되고 6년 만인 20살 때쯤 간부 사원이 됩니다. 간부로 임명될 때 일본인 사장이 이양구한테 말했대요. 고객을 하늘처럼 모셔라. 고객 만족이 상인의 기쁨이다. 자네는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자네 자신을 파는 것이다. 이 얘기를 평생 사업의 신조로 삼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21살 때쯤요, 출장 가는 이양구 청년이 기차역에 내렸는데 비가 막 쏟아지더래요. 우산도 없었는데. 근데 옆에 보니까 우산 쓰고 있던 미모의 여학생이 어디까지 가냐면서 나도 그쪽까지 가는데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네. 근데 우산을 씌워주고 얼굴을 딱 봤는데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이 여학생은 집안도 좋고 그러니까 한 18살 때쯤 학교도 다녔었겠죠. 이 여학생 쪽 부모님이 만남을 반대합니다. 자네는 집에 돈도 없는 데다가 가방끈도 짧다. 이게 이유였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1년 반가량을 매달렸대. 집에도 찾아가고. 남녀 둘이 포기하지 않고 이쯤 되니까 그 여자 쪽 집에서 이 여학생을 일본 교토로 유학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도 시켜버리고. 이 사건이 청년 이양구의 삶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터닝포인트였다고 하죠. 결심을 했대요. 내가 죽어도 다시 안 만나리라. 공부는 늦었으니 돈을 벌어서 힘을 키우겠다. 그래서 막 편지가 와도 답장을 안 하고요. 그런데 7년쯤 뒤에 한 신사가요, 7살쯤 돼 보이는 소녀를 데리고 이양구를 찾아왔대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죽기 전에 아내가 꼭 당신에게 찾아가 이 아이를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여자분이 세상을 떠난 거죠. 딸을 남기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슬픔에 빠졌다고 하는데 아마도 훗날 재벌이 된 이양구 회장이요, 둘째 딸 결혼을 끝까지 막지 않은 건 자신의 사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첫사랑을 그렇게 잃은 이양구는요, 자기 사업체를 차리기로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자기한테 잘해준 그 일본인 사장 있잖아요. 일본인 사장한테 독립한다는 얘기를 하기가 너무 미안했는데 얘기를 꺼내려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더니 바로 눈치를 채고 먼저 얘기를 하더래. 이군, 그동안 고민이 많았을 텐데 결심을 했구나. 네? 그랬더니 자네를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더 큰 인생이 기다리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지. 그러면서 이양구가 모아둔 돈의 3배가량을 선뜻 빌려줬다고 하죠. 근데 이게 신기하잖아요. 경쟁자가 될지도 모르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푸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랬대요. 자네는 분명 사업가로 크게 성공할 거야. 그 15살 청소년이 심부름을 할 때부터 이렇게 청년이 돼서 자랄 때까지 성장을 본 사장이 알았던 거겠죠. 그렇게 1938년 22살의 이양구는요, 대양상회를 창업합니다. 저 먼 바다 같은 큰 인물이 되자, 이런 뜻이 담겨 있었겠죠.
근데 회사원일 때랑 비슷한 품목을 자기 사업에서 취급해서 3년 만에 사업 규모를 20배 가까이 늘려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일본이 회사를 강제 청산하게 하면서 자기 사업을 접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데 하루는 함경남도 일대에 설탕과 밀가루를 공급하던 또 다른 일본인 사장 거래처 아저씨가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곧 일본은 전쟁에서 질 거야. 나는 조선을 떠날 거고. 그동안 이 사장과 거래를 하면서 신세를 많이 졌어. 그래서 선물을 주고 싶은데. 이 양구 놀랬겠죠. 선물이요? 무슨 선물? 자, 이 사장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졌냐. 저야 뭐 상인으로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상인으로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겠지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을 거야.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설탕 장사를 시작해. 설탕 장사요? 앞으로 조선에서 설탕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될 거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꼭 내 말을 지켜주길 바라네. 근데 이렇게 말 한마디가 무슨 선물이냐 싶을 수 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 말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겼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일본이 망하고 광복이 되고 이양구가 함흥에 다시 대양상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공산당이 막 등장해서 득세를 해요. 위기감을 느낀 이양구가 혼자서 모든 걸 두고 남쪽으로 갑니다. 자전거 한 대 사가지고 남대문 시장에 가서 뭐 과자, 설탕 같은 거 팔고 나르면서 다시 시작을 하죠. 고향이 아니니까 낯선 땅에서 신용을 얻으려고 외상거래도 트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신용이 쌓이고 돈을 모아서 1947년에는 친구랑 동양식품을 설립하고요. 전국으로 매장을 확대하고 사업을 잘 해나갔는데 갑자기 홍콩에서 대규모로 설탕이 수입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설탕 팔란 얘기를 다시 떠올렸겠죠. 여태까지 번 돈으로 설탕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현금을 주고 확 그냥 대량으로 계약을 해요. 들은 얘기도 기억이 났을 거고 분명히 이게 돈이 될 거다 싶어서 선금을 주고 대규모로 계약을 한 거였을 텐데 인민군이 쳐들어옵니다. 6.25가 발발한 거죠. 또다시 모든 걸 두고 가방 하나에다가 설탕 계약서랑 현금 약간 넣고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근데 북한이 쳐들어오고 다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면서 떠돌던 이양구가 고향에 다시 갔대요. 근데 몇 년 만에 갔더니 홀어머니가 내가 죽기 전에 너 결혼하는 건 봐야겠다 하시더래.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당시로선 늦은 나이인 34세 약혼을 합니다. 근데 참 이 인생도 우여곡절인 게 약혼을 했는데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약혼녀랑 헤어지게 됩니다. 부산에 피난을 혼자 온 이양구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가난하게 자라서 하고 싶은 공부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잘나가는 회사원이 되고 간부도 됐는데 결혼에 반대당하고 사업을 시작했더니 일제 때문에 회사가 강제 청산을 당하고 또다시 사업을 재기했더니 이번에는 공산당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남대문에서 또다시 재기했는데 이번엔 또 전쟁이 터지고 고향을 찾아가서 약혼을 했더니 이번엔 또 약혼녀랑 헤어지고 혼자 남게 된 거잖아요. 망연자실했겠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면서 약혼녀를 막 찾아서 헤맸대요. 혹시라도 막 피난을 온 게 아니었을까. 고향 사람만 만나면 혹시 누구 아십니까? 피난 왔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름을 말했는데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에 그 이름을 한 사람이 와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래. 그 길로 거제도로 찾아가죠. 그래서 약혼녀와 재회를 합니다. 그렇게 약혼녀랑 재회를 하고 부산에 있던 지인 집에 한 칸을 얻어서 다시 설탕과 밀가루를 팔기 시작하죠.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던 시점에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바닥을 치고 올라온 기세는 무서웠어요. 부산에서 이양구는 승승장구예요. 왜 아까 6.25 발발 직전에 선금 주고 계약했다는 설탕이 있었잖아요. 이게 1951년에 뒤늦게 부산항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행운이었죠. 워낙 설탕이 귀하던 시절이고 설탕 수요가 늘던 때였으니까. 그리고 워낙 세일즈는 잘하니까 이 설탕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자기네 설탕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시절 이양구는 부산에서 설탕 왕으로 불리면서 큰 부를 이루게 돼요. 근데 또 여기서 그치지 않죠. 제1제당을 세운 삼성의 이병철 창업주를 찾아가서요. 왜 외국 설탕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때니까 판매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설탕 만들 줄은 모르지만 파는 건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업을 제안해서 제1제당 설탕을 독점 판매하게 되죠. 이후에는 설탕 제조도 시작하고요. 진정한 설탕 왕인 거지. 그리고 1956년에는요 자기가 제품 판매를 해주던 회사 풍국제과 경영권을 인수합니다. 그러면서요 당시에는 과자가 건빵 정도에 불과했다는데요 이걸 뭐 밀크 비스켓, 동물 모형 비스켓 이런 것들로 개량하고 근데 또 이게 먹기에는 좀 딱딱할 수 있잖아요. 1960년에는 국내 최초의 소프트 비스켓 마미 비스켓을 개발해서 판매하기 시작하죠. 또 뭐 캔디, 캐러멜 등을 생산하면서 이 설탕왕은 과자왕으로 진화해요. 자, 이쯤 되면 설탕을 팔라, 설탕 장사를 하라는 얘기가 정말 선물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던 1956년 말쯤 이 설탕왕에게요 운영난에 빠진 삼척 시멘트 인수를 권유받는 일이 생깁니다. 사업의 축을 그대로 설탕에 둘 것이냐 아니면 시멘트로 옮길 것이냐 기로에 선 거예요. 설탕 사업의 동업자였던 삼성 이병철 회장에게도 시멘트 사업 동업을 또 한번 권유했대요. 근데 이병철 회장은 처음부터 좀 회의적이었다고 하죠. 시설이 너무 낡아서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거고 수요는 따라주지 않는데 해외 원조 물자가 많아서 시장도 포화 상태다 뭐 이런 이유였대요. 하지만 이때 설탕왕은 혼자서
시멘트 사업에 뛰어들기로 합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1978년에 동양시멘트를 두고 이양구 회장이 스스로 이렇게 회고를 해요. 시멘트 사업이 외도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외도가 본업이 되고 말았다. 자, 그리고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처음부터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너무 많은 돈이 들었어요. 설탕과 과자 사업으로 모아둔 재산을 다 퍼부어도 이게 계속 모자라는 거야. 일단 낡은 기계부터 말썽을 일으키고 운송비도 많이 들고 직원들도 말을 잘 안 듣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만들수록 손해인 거예요. 실제로 수요도 안 따라주고 그래서 막 고리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근데 또 이거 생산비를 낮추려면 증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가를 맞추려고 증설하느라고 막 이리저리 막 뛰어다녀서 해외 차관도 받고요. 결국에 그렇게 해서 10여 년 동안 동양시멘트가 국내 최대의 시멘트 업체로 성장하긴 했는데요. 후발주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공급과잉도 계속되면서요. 빚이 너무 쌓인 동양은 그룹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급기야 1971년에는요 부도 위기에 몰려서 법정 관리를 받게 되죠. 이때 이양구 회장은 몰려오는 빚쟁이들을 막 피해서 지방의 여관방으로 피신까지 하고요. 빚쟁이들이 막 쫓아다녀서 집에 찾아오고 막 다른 학교에도 못 가고요. 알짜 회사였던 동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동양제과까지 매각 일보 직전에 놓였습니다. 이대로 설탕왕이 몰락한다 이런 얘기가 파다했대요. 그런데 그러던 1972년 여름 왜 현대차 편에서도 말씀드렸던 대통령 긴급명령 사채 동결 조치가 나와요. 당장 갚을 부담이 줄어드니까 동양의 숨통이 트인 거죠. 때마침 시멘트 생산과 판매도 제대로 돌아가고 적자였던 건설 사업도 또 원래 효자 사업이었던 제과도 잘 되면서요. 동양은 위기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건설 경기 붐으로 사세가 크게 확장됩니다. 그리고 1974년에는 동양 제과가 공전의 히트 상품이죠. 초코파이를 내놓고요. 막 현금을 막 쓸어 담았다고 하죠. 초코파이 왜 물건 안 주냐고 막 상인들이 막 서로 싸우고 와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수출되기 전에도 이미 보따리 상들에 의해서 해외로 팔려나갔다는 초코파이는요. 1997년에는 중국에 진출하고 2005년에는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많아졌는데 이 초코파이 등등의 과자 얘기는 오리온편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초코파이가 출시되고 동양이 다시 살아난 이후인 1976년 이양구 회장은 앞서 말씀드린 첫째 사위를 보게 되고요. 젊었을 적의 자신과 달리 집안, 재력, 학벌 모든 걸 갖춘 인물을 사위로 얻게 된 거죠. 그리고 1980년에는 둘째 사위를 봅니다. 큰 위기를 벗어나서 사업이 확장되고 사위들을 경영에 참여시키고 동양과 이양구 회장의 앞날은 탄탄대로 같았어요. 근데 1983년 여름 이양구 회장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서 결혼 뒤에 미국 스탠포드 대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일을 돕던 큰 사위가 동양시멘트 사장으로 취임을 하고요. 이 첫째 사위, 미국에서 금융 공부를 하고 돌아온 현재현 사장은요. 1984년 동양의 일국증권 인수부터 시작해서요. 증권, 생명보험 등등 동양의 금융업 진출과 확장을 이끕니다. 그렇게 해서 시멘트와 금융업은 큰딸 일가가, 제과 사업은 둘째 사위 등 작은 딸 일가가 병든 창업자를 대신해서 이끌게 된 거죠. 1989년 이양구 회장이 세상을 떠나지만요. 이 두 사위 체제에서 동양은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IMF 외환위기의 여파에서도 상대적으로 빨리 벗어난 것 같아 보였고요. 미디어 사업 진출도 성공적이었고 2001년에는 동양 제과가 동양그룹에서 분리대당하면서요. 오리온으로 독립한 거죠. 이렇게 해서 큰딸 부부 동양, 작은딸 부부 오리온 두 체제가 확립됩니다. 그런데요, 그룹을 처음에 일으켰던 설탕왕의 초기 사업이 분리된 동양은 연이어 위기를 맞습니다. 일단 그룹의 캐시카우였던 시멘트 사업이요, 2000년대 중반부터 공급 과잉과 건설 경기 둔화로 어려워지고요. 빌린 돈은 늘어가고 갚지를 잘 못하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그룹의 두 축이죠, 시멘트와 금융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더 잘 나가는 제과업으로 승승장구한 오리온과 동양의 행보가 엇갈리기 시작한 거죠. 이 자금난에 빠진 동양은 회사채와 기업어음 발행을 늘리면서요 돌려막기식으로 위기를 넘기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까지 넘겼지만 금융과 시멘트 외에 제대로 된 신사업을 찾지를 못했어요. 막판에는요 동생 기업이죠 오리온 그룹까지 이 위기에 몰린 동양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면서 동양 그룹은 결국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요, 동양이 돌려막기식으로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이 제대로 된 투자인 줄 알고 거액을 투자했던 수만 명의 개인 투자자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양그룹이 해체되면서요, 모든 걸 갖춘 후계자라는 평가를 듣던 맞사위 현재현 회장은요, 부도를 예견하고도 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서 일반 투자자 등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현 회장의 부인이자 이양구 창업주의 맞딸이죠. 이혜경 전 부회장도 동양 사태 이후에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또 그 사이 창업주의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어머니의 유산 상속 문제 등으로 대립하게 됐죠. 자, 누구나 아는 재벌이었던 동양이 무너진 이유는 뭐였을까요? 신사업을 찾지 못한 것? 취약한 재무구조?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일종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사위와 창업자 후손 간의 갈등 등등 여러 추측이 있지만요. 창업회장이 사업을 시작할 때 듣고 평생의 신조와 같이 여겼다는 그 이야기를 지켜나갔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결과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객을 하늘처럼 모셔라. 고객 만족이 상인의 기쁨이다. 상인은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는 것이다.